네, 안녕하세요. 타타협회 정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리허설을 해봤는데 계속 25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을 다잘 지키셨다고 하셔서 최대한 빨리 자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는 한국인의 중국 회사 만들기인데요. 부제는 운 좋은 한 청년의 삽질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예요. 예, 저는 정현우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브라이언이라고 부르고 쉐인이라고 현우죠. 예, 현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울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나왔고요. 저는 좀 운이 좋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좀 빨리 만졌어요. 학교 컴퓨터실에서 예, 선생님들이 없는 사이에 컴퓨터 만지고 하다가 코딩도 배우게 됐고. 그리고 99년이죠.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제 98년도 99년도에 한국에 ADSL이 깔리기 시작했는데 예, 말 그대로 무주 공산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웹사이트는 야후에서 디렉토리로 찾을 수 있는 예, 그런 타이밍에 예, 운이 좋아서 웹 에이전시를 만들어서 예, 웹사이트 만드는 일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한 김에 서버도 좀 빌려서 저희 고객들을 서버에다가 올려서 예, 사용료도 좀 받는 약간 그런 서비스를 한 3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정리를 하고 나서 예, 중국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중국에 간 가장 큰 이유는 였습니다. 제가 나름 한국에서 이제 사업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시장이 가진 사이즈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대책은 없지만 저는 인구 구조상, 경제 구조상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더라고요. 중국을 찾았는데 또 운이 좋게 그때 그몇년 동안만 운영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북경대학교에서도 한국 수능 성적을 가지고 사람을 선발한 다음에 중국어를 배울 수 있게 1년 정도의 시간을 주고 그냥 입학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잠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잠깐 열려있던 틈을 통해서 예, 학교에 들어가게 됐고요. 저는 예, 그곳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은 글로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델링을 이해만 하면 그냥 공식으로 쓰기만 해도 되고 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공부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가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금융을 하길래 저도 금융을 선택을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는 2008년 베이징이 이제 올림픽이 시작하는 그 시기에 군대를 갔어요. 예, 올림픽을 가지를 못하고 저는 외교 통상부 아래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하는 예, 외교부 산하의 기관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로 파견이 돼서요. 한 30개월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짱 박혀 있으면 예, 군대를 면제해주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이 예,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예, 그것도 열려 있을 때 잠깐 들어가서 잘 끝냈고요. 예, 그래서 센트럴 자바 프로빈스라고 하는 예, 그 지방 정부의 뭐 인트라넷도 만들고 공식 홈페이지도 최근 몇년 전까지는 제가 만드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인터넷 버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한 8개월 정도 계획을 해서 이제 실행까지 한 거고요. 이제 디자인을 버스를 한 다음에 네, 펀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정부랑 한국 정부에다가 한 7만 5천불 정도 달라고 해서 예,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버스를 리터럴하게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아저씨가 그 버스를 다듬고 있어요. 껍데기를 이렇게 도자기 빗듯이 정말 다듬고요. 그래서 안에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도 제가 설계를 다 해보고 심지어 들어가는 컴퓨터 시스템도 약간 클라우드 기반인데 예, 제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수입을 했거든요. 하여튼 별의별 삽질을 다 해서 네, 이런 버스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한 7개월 정도 걸렸고요. 네, 말랐지만 접니다. 그래서 이 버스는 산이나 어촌 마을을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인터넷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인터넷이 생각보다 빈부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컸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에 와 있었던 것 자체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처음 만진 컴퓨터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그런 걸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뭔가를 계획을 해서 돈을 받아서 진짜로 만들어 보고 그게 오퍼레이션 되게 할수 있는 약간 그 역할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자랑이었고요. 네. 타타 UFO는 저희가 한 서비스예요. 웹사이트나 이런 앱스토어 찾아보시면 이 로고가 아닐 겁니다. 내일 저희가 새로 라운칭하는 VI이고요. 예, 나름 최초 공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어로는 옌칭언더 펑여촌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소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엄밀하게는 소셜 데이팅 같은 서비스로 시작을 했었는데 포지셔닝이 좀 전환이 됐고요. 거의 죽을 뻔하다가 올해는 조금 살아나서 네, 그 지금은 포지션상으로는 약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속도가 좀 올라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95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래도 일 사용자가 이제 280만 명이고 이제 메시지 양이 이제 한 8천만 건 이상 됩니다. 매일매일 8천만 건 이상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 성장의 거의 70% 이상이 올해 다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계속 삽질만 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틈이 벌어져서 지금도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김용호 대표님께서 돈을 안 쓰고 이렇게 많으셨는데 저희는 돈 많이 썼어요. 한 천만 불 이상 썼고요. 한국 돈은 거의 100억 이상 쓴 편인데 그 투자도 여기저기서 봤습니다. 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아메바 캐피털은 그 콰이디다처라고 하는데 이제 그 택시 헤일링 앱이죠. 이제 그게 이제 띠디랑 합쳐져서 또 대박이 났고 그리고 모구지에라고 해서 핀터레스트 중국판의 핀터레스트 지금은 전자상거래하는 업체인데 이제 거기 투자해서 좀 대박이 나신 아메바 캐피탈이고 라이스피드는 뭐 여러분 아시는 스냅챗에 투자했던 미국의 그 라이스피드의 중국 지사기도 하고 뭐 따종 DMP 같은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도 한 중국 투자 회사입니다. 그 밑에는 다 한국 회사예요. 소프트뱅크 벤처스 그리고 뭐 한국 투자 파트너스 그리고 유니온 투자 파트너스. 예, 전 운이 좋아서 좀 좋은 곳에서 잘 받았습니다. 저희 서비스 시작이 돼서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그 스타트업 인더스트리에 솔직히 발을 들인 건 그 인도네시아를 갔다 와서예요. 이제 갔다 와서 학교를 복학까지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서 뭐 투자 은행을 가야 되나 아니면 컨설팅 펌을 한번 가볼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블로그를 보게 됐는데 블로그에서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어떻고 투자가 어떻고.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딱 세 줄 보냈어요. 저는 북경대학교 경제학원에서 금융학을 공부하고 있는 정현우입니다. 네 줄이네요. 그 저는 미국 회계사도 따고 금융 공부도 계속해서 회계 그러니까 금융 인더스트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했고 중간에 회사도 창업해 보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IT 컨설팅을 해서 계속 IT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금융과 IT가 만나는 곳이 어딜까 했더니 벤처 캐피털이라는 곳이 있는데 재밌을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인턴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메일을 보냈고요. 3일이 지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틀이 지나서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가 소프트뱅크 벤처스 코리아고요. 제가 메일을 보냈던 분은 지금 카카오 CEO하고 계시는 임지훈 대표고 저를 면접해 주신 분은 소프트뱅크의 부사장님인 강동석 부사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주신 분들이기도 하고요. 저는 2011년에 한국 스타트업계를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때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 상장한 대부분 회사들이 다 2010년, 11년에 나와서 투자를 받아서 대부분 다 작년에 상장을 가거나 한 것들이 많고요. 그분들은 저를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뭐 배달의 민족의 김봉지 대표님 저는 처음 뵀을 때는 본앤젯에서 투자 받기도 전이었고요. 뭐 썬데이 토즈 그리고 쿠키런으로 유명한 뭐 데브 시스터즈 그리고 지금 뭐 카카오 모바일인가요? 그 정조한 대표님이 하셨던 그 소니로프트 이런 딜들을 저희가 같이 봤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걸 처음 알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투자를 받고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엄밀하게 이제 처음 느끼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는 정말 큰 영향을 준 그런 기회였습니다. 절반이 지나갔네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는 학교를 복학을 했어요. 저는 학교를 돌아왔는데 27살인데 아직도 대학교 3학년인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때 와서 들었던 수업이 이제 혁신과 창업이라는 수업이에요. 그냥 혁신과 창업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이제 수업을 하는 건데 이제 뭐 미국의 뭐 아이디어에서의 뭐 사고 방법 혹은 중국 안에서의 이제 창업가들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강연하는 수업입니다. 수업도 재밌었고요. 그리고 시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 대신에 이제 PPT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하면 이제 수업 크레딧을 받는 약간 그런 수업인데 저는 제 코파운더를 여기서 처음 만났고요. 한 학기가 다 지나고 나서 발표를 하고 나서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학교 수업을 같이 듣던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학교 BBS 혹시 BBS라는 걸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그때도 BBS를 많이 썼습니다. 그 BBS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코파운더들을 모았고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프리 창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미국은 차고에서 창업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냥 커피숍에서 했습니다.
요 혹시 사진 북경대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시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100주년 기념관 북경대 100주년 기념관 지하에 있는 커피숍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커피숍에서 앉아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인터넷도 되죠. 따뜻하고 더울 때는 시원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짜로 많은 리소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서비스를 웹사이트로 올렸어요. 그래서 올리고 나서 학교 BBS에 또 어뷰징을 엄청 했죠. 광고도 엄청 많이 올리고 예. 그리고 러너왕 그때까지 러너왕이 나름 소셜 네트워크 역할을 크게 했는데 근데 러너왕 안에 있는 인앱 그 안에 있는 또 프로덕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3개가 저희가 어뷰징한 앱이었어요. 이거 광고 메시지를 막 여기저기 던지는 약간 그런 서비스를 그때에서 러너왕이 망하는데 크게 일조를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전단지는 예 저희는 계속 전단지를 저희가 뿌리러 다녔습니다. 한 번에 2,000장에서 3,000장 정도 어깨에 이고 옆 학교 가서 그냥 기숙사 앞에 서서 전단지를 다 나눠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날 그 학교에서 가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가 통계가 나와요. 그러고 와서 2-3일 정도 지나면 이 전단지의 컨버전 레이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게 돼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A/B 테스트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했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졸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졸업을 했는데 그 졸업이 저희한테는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우수한 인재들은 갈 곳이 많다였는데 이제 북경대에서 학생들이다 보니까 졸업하고 갈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석박사 가기도 너무 쉽고 대기업 가기도 너무 쉽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네, 제가 뭐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6명 중에 4명이 나갔습니다. 2명은 미국 가고 예. 1명은 대기업 가고 1명은 남방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결국엔 2명만 딱 남았었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졸업 선물을 계속 달라고 우겨서 100만 원을 얻은 다음에 이케아를 가서 가구를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첫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가구를 와서 저희가 직접 조립하고 페인트칠도 저희가 직접 하고 예, 페인트칠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첫 사무실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게 2013년 8월, 7, 8월일 겁니다. 네, 2013년 7, 8월일 거고 저희가 김용호 대표님 그리고 조상현 대표님을 처음 뵀을 때가 저희가 이 사무실 있을 때예요. 예, 2014년까지 계속 이 사무실에 있었고요. 이제 투자와 관련된 건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콜드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다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고 심지어는 저와 학교를 처음 갔던 친구들도 아직도 주니어인 단계 약간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콜드콜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중국어도 잘 안 되니까 인터넷으로 모든 투자자들의 연락처를 하나씩 하나씩 수입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이게 보시면은 어떤 대부분의 메일들이 최소 2개 이상이에요. 한 개를 안 받으면 그 메일을 다시 포워드를 한 번 더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답장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냥 콜드콜을 계속했고요. 그래도 투자가 안 되더라고요. 한 7개월 정도를 계속했는데 투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텀시스 4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텀시스 2개씩 받았었는데 항상 선택하고 마지막에 가서 투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이나 약간 부정을 당하고 나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많이 했었고요. 왜냐면은 저랑 제 코파운더가 한 7개월 동안 저희 직원 4명 그리고 사무실비, 운영비, 서버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냈고 제 방값도 제가 냈어 했었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모아놨던 돈 다 쓰고 뭐 약간 그런 식이었죠. 제가 그래서 전에 왔던 메일을 찾아서 했었는데 이런 식입니다. 2014년 1월 17일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날 직전인데요. 그래도 메일을 계속 보냈어요. 메일을 계속 보내면 그래도 답장이 옵니다. 예, 그래서 1월 20일, 2월 5일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이제 결국에 그냥 이런 식으로 미팅을 해서 그냥 메일을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이제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미팅을 했고요. 예, 3일 뒤에 만나 와서 일주일 뒤에 텀시트를 받았고요. 그리고 현금이 31일 뒤에 현금이 그대로 딱 들어오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그냥 투자가 진행이 됐고요. 다음 것도 보시면 이건 더 드라마틱합니다. 2012년에 보낸 메일이에요. 메일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2년 뒤에 메일이 갑자기 옵니다. 그 메일로 지금은 잘 지내니 네. 약간 옛 여자친구한테 지금 자니?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그리고 나서 17일 뒤에 미팅이 상해에서 됐어요. 그리고 14일 뒤에 텀시트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거의 그 해에만 한국 돈으로 50억 이상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약간 중국 투자는 전반적으로 되게 빠르고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한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고요. 이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시장은 엄청나게 크고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니까 그냥 방향만 크게 맞으면 과감하게 진행하고
되게 디테일한 것들에서는 별로 신경을 그렇게 크게 쓰지 않는 그렇다는 걸 저는 많이 느꼈고요. 리크루팅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저는 링크드인을 많이 썼는데요. 이게 링크드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나쁘지 않은 회사들을 다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냥 계속 추가를 해요. 계속 추가를 해서 받은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을 속간해서 그냥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브라이언이야. 소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 보니까 정말 재밌어 보이는데 그냥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제 생각을 얘기해 줄 테니까 난 너의 피드백을 한번 듣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미팅을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면 대부분 다 답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하이어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답장이 와요. 그래서 그런 저희 이런 식으로 뭐 아마존에서 사람 뽑아오고 네 그 뭐 미디어컨 같은 이런 회사들에서 사람 뽑아오고 예, 그런 식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세네 개씩 미팅 잡아서 여기저기 스타벅스만 다니면서 미팅 계속하고 예, 그런 식으로 저희 사람도 많이 뽑았고요. 그 컨클루저인데 뭐 중국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한 명이 뽑아도 그 사람도 갈 곳이 워낙 많아요. BAT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유니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에서 돈을 엄청 많이 주면서 좋은 사람들 뽑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유기업이나 연구소가 은근히 큰 경쟁자인데 왜냐면은 그분들께서 그런 곳에서 이제 호구라고 해서 이제 그 거주권 관련된 것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고요. 그리고 국가가 워낙 넓고 사람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헤드헌터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저희도 헤드헌터 통해서 나름 나쁘지 않은 사람들 많이 뽑았고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워낙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 나이 또래가 안 돼 30대 초반의 개발자나 디자이너들 중에 중급 이상 되면 보통 다 1억이 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싸지도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2분이 남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른 데서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중국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직원 이제 한 50명 정도 있는데 저만 외국인이고 저만 한국인이고요. 다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중국 회사고요. 어쩌다 보니까 사장이 한국 사람인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고 중국에 일을 하러 왔어요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의 프레임으로 이걸 보기 시작하면 너 김치 뭐 한류 박지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냥 계속 소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너 한국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 정도로 격가지가 됐을 때 모든 것이 효과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포지셔닝을 그냥 중국 회사로 계속하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한국인 CEO다가 된 거고 저희는 계속 그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합니다. 뭐 계속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뭐 학교, 북경대나 청와대, 교통대 이런 것들이랑 공식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요. 저 왼쪽 사진은 그 제 옆에 있는 분들 연예인들이고 저기 빨간 옷 입으신 분들이 2012년에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들이에요. 그리고 다 북경대학교 학생들이라서 공짜로 다 불러서 행사를 잘 했습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PR을 계속 했었고요. 예. 이거는 북경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잘 찾아보시면 저희 로고랑 관련된 것들이 몇 군데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한국 회사가 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북경대 학생이 창업을 해서 혹은 중국에 있던 어떤 회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약간 이런 식의 포지셔닝을 계속 팔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연예인들 엔터테인먼트 사업과도 할 때도 중국 회사들이랑만 합니다. 옆에는 하오메메 유에또이라고 하는데 대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10cm와 비슷한 약간 그런 포지셔닝인데 이 친구들이 새 앨범을 낼 때 프로모션을 저희 서비스에서 같이 하고 뭐 라이브 스트리밍도 저희 서비스 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약간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오른쪽에도 그 리펑이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가 작년에 했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되기 전에 바이럴 캠페인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랑 해서 진행을 하게 했고요. 어떤 분들은 한류 문화를 잘 이용해서 한국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한국인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어드밴테이지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디스어드밴테이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회사를 잘 키우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데부터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났네요. 네, 그 엄청 힘듭니다. 이거 되게 웃기게 말했고 재밌을 것 같지만 정말 힘들어요. 매일 뭐 리크루팅 매일 적어도 1,000개 이상 보냈을 거고요. 제가 본 인터뷰단도 1,000개 이상 될 겁니다. 네, 거의 하루 종일 인터뷰를 5개씩 6개씩 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계속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100개 정도 메일을 보내면 한 5,60명 정도 만날 수 있고 5,60명을 두세 번 만났을 때 한 두세 개 텀씻이 옵니다. 그래서 그 텀씻을 가지고 또 미팅을 한 수십 번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미래창조부에 작년이었나요? 미래창조부에서 하는 발표회 가서 저 웬만하면 중국 오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정말 힘들고요. 그래서 오실 분들은 정말 그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면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도 한 번에 해서 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이카를 간 것도 한 번 떨어지고 또 지원해서 간 거고 투자도 계속 안 되다가 또 하고 하니까 그래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되게 많으신 분들이 하시다가 그냥 접고 지금 뭐 동남아 가시고 이러시는데 동남아도 안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던 걸 계속 해도 솔직히 하기가 힘든데 계속 그 놀이터를 바꾸면 더 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중국에서 그 나름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